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11월 1일 바로 내일입니다. 울산 종모가 진행되는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요. 바로 울산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륨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대형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실내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가수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황용님이 여기서 오후 4시부터 우리 정모가 시작됩니다. 아마 울산 팬카페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우리 떼창이나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용님이 1시간 30분 동안 우리 공연을 진행할 텐데요. 황용의 전원일기, 또 함께해요 등 여러 가지 노래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50만 장 앨범 넘었습니다. 첫 번째 하프 밀리언 셀러. 야, 대단합니다. 바로 골든페리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황용님이 전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행사장이 아주 널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행사와 함께 많은 가수들이 연말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수 황용님, 우리 울산 정모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 여섯 번째 치러지는 마지막 정모입니다. 마지막 정모인 만큼 울산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황용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황용님이 무대에 서면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무대에 황용님 무대가 펼쳐지면서 아마 이곳에서 많은 팬들에게 감사와 함께 또큰 절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펼쳐지는 한 가수분의 공연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황용님도 바로 이곳에서 공연을 펼치는데요. 여기가 바로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 볼륨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면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면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무대기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네. 너무 의자리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네, 숨으셔서. 네, 보여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부터 하나.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요 함께 해요 영원히. 우리 사랑하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오른쪽 한 방에서 다녀가겠습니다. 거기야 거기까지. 자, 자 오른쪽 쭉 봐주시고요. 하나, 네 앞쪽 뒤쪽도 봐주세요. 오른쪽 맨 뒤에도 있습니다. 둘, 좋아요. 자 우리 중간도 한번 봐주시고 앞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쪽도 와주십시오. 네. 네네네. 이쪽입니다. 이쪽 오셔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쪽 가까운 데부터. 하나. 자, 중간도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 쪽. 네. 손도 한번 흔들어주세요. 둘. 자, 네,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뒤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맨 뒤에도 있습니다. 둘, 좋아요. 자 우리 중간도 한번 봐주시고 앞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쪽도 와주십시오. 네. 네네네. 이쪽입니다. 이쪽 오셔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앞쪽 가까운 데부터. 하나. 자 중간도 한번 봐주시고요. 중간 쪽. 네. 손도 한번 흔들어주세요. 둘. 자, 네,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